오늘은 후일 러시아의 대문호가 된 정치범 도스토옙스키에게 시베리아에서 성경책을 준 데카브리스트 부인 나탈리아 폰 비지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성경책을 준 때는 1850년 1월입니다. 폰 비지나는 1803년생으로 도스토옙스키를 만났을 때 47세였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29세였고요. 폰 비지나는 신앙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. 어릴 적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. 그녀는 1850년 1월 당시 안넨 코바 등 다른 몇 명의 데카브리스트 부인들과 함께 토볼스크에 도착한 정치범들을 위로차 만났습니다. 이 정치범들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던 것입니다. 폰 비지나는 도스토옙스키와 신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표지 속에 10루블짜리 지폐를 감춘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. 표지 사이에 지폐를 넣고 꿰맨 것입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그 성경책을 평생 간직했습니다. 나중에 죽을 때 아들에게 줬죠. 폰 비지나는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신앙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수용소에서는 편지 왕래가 불가능했으므로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유형 생활을 마친 후 시베리아에서 군복무를 할 때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폰 비지나는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그를 이따금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폰 비지나에게는 아들뻘이었습니다. 그녀는 과거 유형지로 간 남편을 찾아서 시베리아로 떠날 때 두 살짜리 장남 드미트리와 낳은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. 장남 드미트리는 1823년이나 24년생으로 추측이 됩니다. 폰 비지나는 토볼스크에서 역시 유형을 가든 도스토옙스키가 참여했던 독서 모임의 리더인 페트라셉스키도 만났는데 페트라셉스키로부터 아들 드미트리가 그들 그룹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드미트리는 26세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보다 두세 살 아래인 것이죠. 페트라셉스키 사건 전후쯤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. 둘째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사망해서 폰 비지나가 시베리아로 남편을 찾아가면서 두고 온 아들 둘은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폰 비지나의 남편 폰 비지는 퇴역 군인으로 북부 지역의 비밀 동맹원이었습니다. 폰 비진 부부는 치타, 예니세이스크, 클라스노야르스크를 거쳐서 1838년부터 토볼스크에서 유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. 폰 비지나는 남편 폰 비진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난 다음해인 1827년 유형지에서 중노동을 하던 남편을 만났습니다. 남편 폰 비진은 아내가 치타에 도착한 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.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. 나의 동반자 나탈리아와의 슬프고 긴 이별의 시간을 보낸 끝에 오늘 나는 그녀를 보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.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. 나탈리아는 폰 비지나의 이름이죠. 그러니까 나탈리아 폰 비지나입니다. 폰 비지는 아내보다 11살이 더 많았습니다. 부부는 시베리아에서 두 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모두 죽었습니다. 앞서 사건이 있기 전에 생겼던 아들 둘도 다 죽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전부 죽은 것입니다. 이후 부부는 두 아이를 이방해서 키웠습니다. 폰 비지나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유형으로 온 정치범들을 적극 도왔습니다. 그녀는 폰 비진이 1854년 사망한 후 1857년 3년 후죠. 푸시킨의 중마 고우였던 푸신과 재혼을 했습니다. 데카브리스트들에 대한 30년 만에 사면령이 내려진 다음 해였습니다. 그러나 결혼 2년 후 푸신도 죽었습니다. 폰 비지나는 푸신을 전 남편 폰 비진의 옆에 묻고 모스크바로 이사해 살다가 1869년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절망의 순간에 시베리아에 나타난 애인 카밀라라는 제목으로 데카브리스트 부인 카밀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